꼭꼭 숨어도 소용없답니다. 자, 바로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요. 마트에서 물건 배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 물건 예, 저희 집으로 오면요. 예, 집에서 계산할게요 하고선 가벼운 것만 들고 저렇게 총총 가죠. 자, 그런데 알려준 주소, 연락처 전부 다 가짜. 자,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는데 어, 저놈이다! 잡아라! 하면서 막 후다닥 도망갑니다. 자, 짐까지 버리고 튀어간다. 아이고,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와서 트럭 뒤로 숨었네. 아이고, 경찰 그냥 치면 여기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하지만 경찰이 다시 백하더니 와가지고 어, 어딨지, 어딨지? 아이고, 이놈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딱 저렇게 체포를 합니다. 아, 숨을 거였으면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야지. 깔끔하게 좀 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경찰이 눈썰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아주 뭐 한 23만 원 이상의 24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중에 좀 가벼운 거, 담배라든지 뭐 종이컵들은 내가 직접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좀 배달 좀 해달라.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대로 가보니까 주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 마트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상사기를 파악했는데 곧바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검거가 가능했는데 저런 식으로 도주를 하다가 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 이미 이전에 예. 출소를 지난해 출소를 해가지고 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마트에 네.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한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가져가고 사기죄로 지금 상습 사기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